차는 지하 내려가시면요. 그 부동산 이쪽으로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? 이분은 수비드 전공가라서 수비드만 한다. 아니 삽니다. 아 무슨 소리야? 반갑습니다. 아 진짜 반갑습니다. 할 수 있어. 동인입니다. 이걸 눈앞에. 우와 다음 아까 그거예요 김상? 네 그렇죠. 오예. 우리 우순 씨가 또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. 저는 이제 오기로 요리하는 남자로 정재열 씨만 이겨내서. 와 비주얼, 아, 저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? 사진 너무 예쁘다. 유난히 그 금은 어떤 역할인가요? 이거는 세상에 대한 맛. 맛에는 별로 도움 없어요? 뭐 맛은 아무것도 안 나요. 그래.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. 그게 안 올라가면 뭔가 그것도 없는데.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 뜻을 드시면 돼요. 어 먹어도 돼요. 아, 맞아요. 얼른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때요? 우와. 멋있는 거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? 90? 게이러지. 제가 하는 게 안 돼요. 그래요? 그래도 하면 안 돼요.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. 아니, 나 이거, 저도 이제 요리에 대해서 조금 더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면 이거 두루마기 하나 사야겠어요. 두루마기 굉장히 고급스러워. 이게 호신 용도로도 좋고, 두루마기 하나 있으면. 이 후추는 어떤 거예요? 그냥 후추. 보통 후추. 클레드. 아. 한통 사면 한 일만 사죠. 기가 막히네. 아, 이 금가루 흩날리는 게 왜 이렇게 기분 좋지? 금가 사실 거 정말 많아. 사야 되겠습니다. 사야 되겠어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거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뭐 나이시네. 네? 도마가 두 개인가요? 아 네 맞아요. 아니, 계속 편한다고 계속 만지지 마. 왜 두 개일까? 요거를 가질 수 있죠. 그게 제 저거를 여기 가져왔는데 저 맛을 비교해보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찌유가 사실 거의 다 하거든요. 찌유가 곱하기 4로 된 거 있어요. 떨어졌어. 아이 진짜 살찐 게 진짜 따로 있지. 예 저희가 갈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